네, 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 제가 원더풀 스토리를 읽을 건데요. 신약이랑 구약을 읽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응, 어디 갔지? 와,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원더풀 스토리 구약을 읽어 드릴 건데요. 제가 그걸 다 끝냈다. 처음 다 읽을 건데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힘드네요. 이건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이에요. 아주 먼 옛날에는 세상이 없었어요. 해가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별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해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해를 만드셨어요. 해는 하루 종일 세상을 환하게 볼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달을 만들어야지. 달은 밤에도 세상을 볼수 있게 도와주지요. 별이 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만이 아니라 바닥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 흔들리는 풀들 그리고 훨훨 날아다니는 하늘 새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셨어요. 뒷판 위에 뛰어다니는 야생 동물도 집에서 키우는 여러 동물뿐만 아니라 꼬물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과 하와는 여자인 하나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참 좋아하셨어요. 엿새 동안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을 행복하게 쉬셨어요.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슬프고도 나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지낸 아담을 보시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지낸 아담을 보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안에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너희들 것이지만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질지도 보아서도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전영 죽을 것이다. 여기 뱀이네요. 어느 날 동산에 혼자 걷고 있던 하와가 거짓말쟁이 뱀에 다가왔어요. 하와야, 하와, 이 과일 좀 봐. 유나의 먹음직스럽지 않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안 돼, 그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셨어. 뱀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처럼 똑똑 계실까봐 그런 거야. 잘 들어봐, 하와. 이 열매는 너를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열매를 먹었어. 하와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죽게 될까봐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벌을 내주셨어요.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슬프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없을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걸 그랬어요. 서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에서 7장이에요. 긴 세월이 흘러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을 마구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셨어요. 세상은 물로 벌을 줘야겠어.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웃기만 했어요. 저 바보 좀 마. 산 위에 배를 만들다니.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이 모두 노아가 만든 배에 타고 있었어요. 아직 하늘엔 비가 올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8명의 가족들이 다 모두 배에 탔어요. 하나님은 큰 배를 문을 닫으셨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비가 왔어요. 세상은 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물고기들은 살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기쁨을 못 살나?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세상에는 집도 산도 아무도 없고 불과 하늘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쁘게 살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덮였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비가 왔을까요?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빗방울은 웅덩이가 되고 웅덩이는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이 되고 도로 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어요. 매일매일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라는 이야기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8장이에요. 세상은 150일 동안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쁜 일들과 나쁜 사람들이 모두 덮였어요. 세상에는 노아의 배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답니다. 며칠 지나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 보냈어요. 비둘기는 초입을 물고 날아갔어요. 이제 비도 그치고 땅도 드러났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동물들을 배에서 나왔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친 노아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들 동물들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많은 땅을 밟을 때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노아의 가족 그는 돌담을 쌓고 불을 피워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은 7가지의 빛으로 만들어준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하나님께 펼쳐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요. 것이다.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란 이야기예요. 창세기 22장이에요. 노아의 홍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갈대 우르 땅에 살던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데려가거라.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을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문 밖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비웃고 말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뱃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아브라함은 뱃살을 주신 아들에게 웃음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삭은 취직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면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펐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동물 다와 불을 태웠었어요. 아브라함이 함께 제사를 하려고 이삭을 죽여야 하는데 어떡하죠?
아들 이삭을 죽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다음 날 새벽 아브라함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산으로 떠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삭을 커다란 돌로 옮겼어요. 옮겨 하나님께 예배할 단을 쌓고 나무를 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대로 이삭을 묶고 단 위에 올렸어요. 아버지 사랑을 알기 위해 이삭도 가만히 있었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이대로 죽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 그만 하나님이 다급하게 만들어 말씀하셨어요. 이삭, 네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젠 내가 너를 믿는고 의지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숲을 속에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또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오늘은 그만 읽어드릴게요. 다음번에 읽을 이야기는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본 야곱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